예전에 우리가 보면은 그이 취미라 그러면은 뭐 독서, 영화 감상, 뭐 사진 찍기 이래 쪽 사진 살림 이래 쪽이 있는데 이제 오피스 같은 이런 거는 다그 시대에 안 맞춰서 도태되고 없고 그 사진은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 사진이 남아 있는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록이지. 기록. 그렇지. 예. 본인의 기록이 사진은 이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도 남을 수 있는 게 사진입니다. 예. 그 시절에 그 현장을 그대로 예. 묘사해주는 게 사진이지. 그리고 또 이제 그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자전거는 자전거로서의 매력이 있고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로서의 또 용도가 있거든요. 그렇듯이 그럼 사진하고 우리 동영상 비디오하고의 그 차이는 작가님으로서는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거의 저희들이 이제 보통 미술하고 사진하고도 많이 구분하고 예. 뭐 사진도 영상도 이제 확인하는데 한 묶음이랄까요? 한원 안에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술도 물론 뭐 사진도 미술에서 배우가 고증되어 나왔듯이 영상 역시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사진만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발달하다 보니 영상을 나왔지만 영상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생생한 그대로 현장을 보내주는 거. 사진은 그때 그 순간적으로 기록하기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제 주방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진 작가로서 저희 시청자한테 한 말씀 해 주시고. 저도 사진 작가 가야 된지 좀 오래돼 있는데 지금 이 작가분들이 무슨 예술을 하든 전부 다 개성이 강합니다. 미술, 음악 다 강하지 모르고 특히 사진은 더 강한 분야의 예술 활동이 그렇게 됩니다. 특히 사진 작가분들은 자기 영역에 대한 그런 것이 자존심이 억수로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너무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내가 작가로서 너무 내 고집 세우고 내 아집도 세우고 그런 걸 서로 껴안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저는 제가 옛날 최고 아니었나 다 뭐든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가로서는 나도 그런 생각 한때 있었는데 지금은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작가가 사진 작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이 많은 시설을 해놓고 하셨는데 이 밀양 스튜디오를 밀양 스튜디오를 많이 이렇게 애용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렇게 앞에도 언급했지만은 또한 번을 찍어도 실내 사진, 조명 사진을 해도 작품을 찍는다 그런 마음으로 마인드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다른 집보다는 열심히 더 열심히 하겠다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 못 드립니다. 그렇다 저희 사진관이 제일 낫다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유튜브 진행자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배정 작가님께서는 이제 공직에 청춘을 공직에 보내셨고 아주 순수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설들을 보니까 아주 우수하고 겸손하신데 밀양 스튜디오가 많이 발전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작가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가는 작가가 되도록 지금 우리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강좌도 많이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